자른다고 혀를 잘라버려. 저런 개도 심하게 훈련 들어가니까 토하더라고. 아 진짜요? 지가 토해. 지 분에 못 이겨가지고. 자존심 있어서 그런 거구나. 아니 그게 아니고 고집이 자기를 못 이겨가지고. 성질이. 아. 그래서 저렇게 되면 빼건 뭐하건 지금 바뀌니까 괜찮아요. 걸어보자. 걸어보자. 나이야, 나이야. 저는 저 입마개 하다가 저렇게 껴서 혀 자른 애들도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아까 이 친구 지금 스트레스라면 혀 자르겠는데 싶어서 확 빼버린 거예요. 니만큼 나도 독하지. 그지? 어떻겠냐? 아우 착해. 그러니까 산책 매력이 좋구만. 안 당기고. 그러니까요. 저렇게 걷고 싶었었던 것도 필요했을 수도 있겠지. 아버님 줄 잡아보실래요? 예. 줄 잡고 이렇게 여기 잡으시고 제가 여기 잡을 거고. 예. 느낌 이상하고 무서우시면 나버리세요. 제가 잡을 테니까. 가자. 할아버지 좋대. 좋아하죠. 산책하니까 좋은. 아버님 참 좋으시다 사람. 그러니까요. 그렇지. 사랑이 많아. 근데 아버님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? 한동안은 묶어 놓으시고. 예. 제가 한 것처럼 줄 끌어서 산책시켜 주시고 다시 묶어 주시고. 예. 그렇게 반복해 보시면 어때요? 조금 더 안전할 때까지. 왜 그러면은 또 물리시면은 저 그렇잖아. 이쪽으로 걸을까? 이쪽으로? 가자, 이리로 가자. 아버님 지금 막 으르렁거리고 달려들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죠? 예, 예. 네네네. 이게 이어 등보다는 응가예요? 아니 응가 아니 응가. 우리한테도 물러서 하던 거지. 아 귀여워. 에휴. 또 긴장하면은 응가를 자꾸 쌓아요. 아 잘못다 나 오늘. 누구 안 했어? 왜? 어? 근데 지금 뒷발차기를 하는 것 자체가. 네. 굉장히 강한 게인 거예요.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경찰서, 파출소에 잡혀왔는데. 네. 트름하고, 배부르다. 쉬워요, 그게? 뒷발차기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똥 싸고 뒷발차기래? 지금 이건 과시거든요. 네. 나 여기 왔다 간다? 과시를 한 거예요, 지금 이 상황에. 나 여기 왔다 간다? 쉽지는 않죠. 아, 그런 느낌이구나. 되게 자기 기 좋은 척 하는 건가? 뭐 분명히 기도 죽었겠지만 그 기세가 대단한 개 같네요. 근데 이 친구가 분명히 애교 부리는 것과 무는 것을 한 번에 세트로 생각할 거예요. 그래서 어이구 괜찮네 하다가 와락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고. 되지는 않아도 되겠네. 근데 그래도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여서 다행인 것 같아요. 근데 훈련 자체가 그땐 좀 힘들지만. 네. 그래도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.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. 정말 사랑한다면 저렇게 계속 해주시죠. 아버님 여기죠, 이 집이? 네. 들어가시죠. 아버님 저 여기서부터는 제가 줄을 좀 잡겠습니다. 가자. 올라가. 아이고. 잘하네. 아이고, 야. 근데 아버님은 딱 보면 착한 개들 키워야 될 타입인데. 착한 개들 키워야 돼. 쌀이 잘 올라가네. 되게? 전 안 돼. 도끼가 많이 사라졌다. 아직 끝난 건 아니고. 아이고 우리 짜리가 아까하고 많이 다르네. 알았어 짜리야. 그럴 수 있어요. 괜찮아 짜리야. 오이야. 짜리가 잘못했나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잘못했나. 오늘은 내가 제일 잘못한 것 같긴 하고 약간 애매하네. 저 핀치를 풀러야 되겠죠? 그 말은 또 잘 듣네 이제 오라니까. 자 이제 우리 연습할 거예요. 뭐 연습할 거냐면은 아버님이 저거 줄 끌어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거 그거 한번 연습해 볼 건데. 예, 예. 이게 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. 예.
그 안전하지가 못하잖아요. 한번 해보세요. 지금 한번 해봐. 그냥 말 걸지 말고 가만히 하는 게 좋아. 그렇지. 이제 줄 한번 끌어보세요, 아버님. 그리고 그렇지. 여기 또 한 바퀴 뱅글뱅글 한 바퀴 돌고 다시 매는 것까지. 매고 캔넬 정리하는 것까지. 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물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. 예. 와. 이게 뭐. 이제 순해졌어요. 걱정도 되는데 환경이 그래도 좀 받쳐주네요. 공간도 좀 여유 공간도 많고 또 뭐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견사들도 네. 있고 하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. 자리 좋아졌습니까? 뭐 좋아진 건 아니고 그냥 멈춰 있어요. 힘들어 고생했어. 아이고 기가 죽었네. 쳐다보니까 싱겁다. 어느 정도의 예민한 기질이 있었겠고 또 그것을 조금 더 촉발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겠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일들이 있고 우리 그런 모든 피해를 우리 가족들이 겪는 건데 아휴 근데 여기 환경이 저는 빌라나 아파트가 아니어서 너무 좋아요. 차라리 네 외부 공간도 있고 근데 얘를 지금 당장 실내에서 아 그건 안 돼. 우리 아드님은 오늘 딱 훈련 보신 거 좀 어땠어요? 좀 네? 좀 처음에 마음이 안 좋았어. 그렇죠. 그냥 겁먹어가지고 뒤에서 못 나왔어요. 네. 아 근데 아직까지 겁나요. 우리 어머님은 지금 오늘 훈련 받고 있는 거 아시죠?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그럼 제가 다 오늘 다 훈련 끝냈어요. 야, 잘하셨네요. 예. 별일이 없었죠? 다행이네요. 예. 아, 어머니 저 빨리 완쾌하세요. 빨리 완쾌하시고.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도 하지 마시고요. 만지려고도 하지 말고, 우리 저 아버님이 훈련 잘할 겁니다. 어머니는 오셔가지고 막 별거 하지 마세요. 네. 그렇죠? 보지도 마세요, 보지도 마. 자,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. 예, 빨리 회복하세요. 네, 건강하세요. 얼른 건강하세요, 어머님. 짜리야, 오늘 하루 수고했다. 너한테는 길었을 수도 있는데 교육 잘 받아서 그럼 너무 좋았고 항상 즐겁게 잘 지내자. 우리 앞으로 딸이 아프지 말고 우리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자. 김채미 딸이 앉아봐. 앉아.